아니 근데 뭐 할머니 네. 아. 살아있는 역사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네,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시기에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었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을 테지만 좀 여쭤봤었어요. 어땠냐고 진짜로. 저는 책에서밖에 못 배웠었으니까 여쭤봤는데 정말 그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6.25 때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고 하시면서 얘기해 주신 게 기억에 남는 게 16살 때 이제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동네에 있는 아무나 짝을 지어서 그렇게 결혼을 시키셨다. 그리고 정말 곡식을 심는 족족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안 뺏기기 위해서 이걸 재배를 한 다음에 땅속에 묻었었대요. 땅속에 묻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흘러버려지고 유실되고. 네, 유실되고.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첫째 아들을 낳으셨을 때 이제 산후조리를 그런 뿌른 콩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먹으면서 되게 힘들게 사셨다고. 야, 근데 일본이 그 자신이 저지른 만행을 해외 다르게 또 알리기까지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 그게 자기는 만행을 알려서 좋을 게 없을 텐데. 아니 이게 미화하는 거죠. 미화한다. 당시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참상을 각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봐야죠.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전한 시대도 아니고 누가 도와주시냐면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영국 분 중에 베델이라는 분이 계세요. 베델. 베델이라고 이제 영국 기자인데 러일 전쟁 취재하러 들어왔다가 우리나라 참상을 보고 영국인 신문사를 창간하시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의 탄압을 덜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미국인 중에 헐버트라고 계셨어요. 헐버트. 이분은 유경공원이라고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경공원. 유경공원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학교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 교사를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타일러처럼 선생님으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한테 막 신교육을 가르치다 보니 타일러도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랑 지내고 보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정도가 생기고 아마 미국 다음은 한국 아닌가요? 아, 뭐, 사랑하는 나라. 네. 그럼요. 대한민국인인데. 예.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하다가 을사늑약대 고종이 헐버트를 불러요. 어떡하니? 또 이거 좀 알려줘.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 전권 대사로 이제 미국에 파견되기도 했던 게 헐버트인데 이런 데서 자꾸 이제 일제 만행을 세상에 알리니까 이게 국가 온 거예요. 영국인 미국인들이라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우리 일본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선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신문이 바로 서울프레스라고. 네. The 서울프레스. 예, 서울프레스.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왜냐면 우리는 문제를 푸는 아니요. 자 서울프레스. 자 연도를 보니까 1919년입니다. 전 세계인에게 서대문 직업학교를 소개를 합니다. 매주 목욕도 시켜주고요. 매일 운동도 하고 생계를 위한 직업훈련, 따뜻하고 안락한 방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저기 있는 서대문 직업학교는 오늘날도 존재하는데 어느 곳일까요? 오늘날도 존재한다고요? 서대문이 그렇죠. 있는 거겠지? 형무소 아니야, 형무소. 서대문이 그렇죠. 있는 거겠지? 형무소 아니야, 형무소. 누가 눌렀다? 아, 예. 서대문 형무소라고 하려고 했는데. 맞죠? 정답입니다. 아, 너무 많이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네. 공부하시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무소를 저렇게 미워한 거예요? 매일 운동도 시켜주고. 자의적으로 감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저 갇히고 싶습니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죠. 악랄하게 고문하고 이런 건 다 빼고 그 이런 뭐 저런 신문을 이제 외국인들이 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제일 분노한 게 역시 외국인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실정을 아는 바로 이제 스코필드라는 영국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3.1운동을 목격을 합니다. 3.1운동을 보고 깜짝 놀래요. 거기 이제 동네 주민들이 뭐 만세 시위 몇 번 했다는 이유로 일본 이제 군인 경찰이 15세 이상의 동네 주민들, 남자들을 불러요. 교회에다 가둬요.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이거. 오, 맞아. 학살한 거. 근데 갑자기 문이 닫히더니 밖에서 못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불을 지르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분여자도 있었던 거예요. 분여자가
우리 아이만은 좀 살려달라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밖에서 총을 쏘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마을 주민들 다 모아서 23명 태워 죽이고 쏴 죽이고 옆 동네 와서 6명 또 총살하고 이게 이제 제암리 학살 사건인데 3.1운동이 이제 굉장히 아픔이죠. 이거를 이제 은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스코필드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알린 거죠. 스코필드가. 그 서울프레스가 저 외국 보도하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겠네요, 외국에? 그렇죠. 그래서 그죠? 저기 보면 저 학생들 교과서에도 실리는 제암리 학살 사건의 현장에 저 사진들을 스코필드가 써가지고. 진짜 귀한 사진이다. 그 뭐예요? 마을 전체 불태워버린 거죠. 만세 시위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저기만 그런 거예요? 아니 빙산의 일각이죠. 저것만 드러난 거죠. 근데 찍힌 것만 저건 거. 아니 유관순이 당시 17먹은 오늘날로 따지면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었어요 유관순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 교복 입은 고1 여학생들 있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지금 태어났으면 뭐 박경호 오빠 좋아요. 뭐 하석진 씨 나중에 결혼해요. 이런 편지 쓸 여학생들인데 유관순이 왜 저렇게 된 줄 아세요? 아우네에서 천안 있잖아요 병천 거기서 만세 시위하는데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순사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감싸다가 어머니도 총검에 찔립니다 그때 유관순이 부모님의 시신을 안고 울면서 시위에서 만세를 부르잖아요 근데 가족이 다 죽고 남은 게 오빠예요 근데 오빠를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유관순 열사가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분노한 거죠 그래서 옥중에서도 만세 시위하고 90가지가 넘는 고문에도 견뎌 이길 수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저는 뭐 사람들이 막 유관순 김구 막 태어날 때부터 무슨 뭐 슈퍼 히어로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웅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영웅으로 죽어간 사람만 있을 뿐이다 어차피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할지 저렇게 살아야 할지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선택을 했던 우리하고 똑같은 평범하지만 위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거죠